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어컨 전기료 폭탄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죠. 가스가, 냉매 가스가 안 빠지고 유지가 돼야 에어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특별한 기구 없이 어떻게 에어컨 가스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에어컨이 작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 이렇게 새로 바꿨는데, 에어컨을 써보니까 11년 채까지는 상관없이 잘 돌아갔는데, 12년이 되니까 이제 물이 새고 가스가 새고 고장이 나가지고 바닥에 지금 작년에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마룻바닥이 다 젖어서 지금 말라서 허옇게 변색이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에어컨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냉매가 이제 전체 동관 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압축기죠. 컴프레서에서 이제 그 냉매 가스를 압축을 하고 응축기를 통해서 식히게 되면은 이 압축된 가스가 액화가 됩니다. 그 액화된 거를 실내기 쪽으로 보내가지고 실내기에서 이제 팽창을 시키면은 안방에 있는 열을 냉매가 저 실외기로 다시 가져 나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 펌프라고 이야기하죠. 실내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냉매가 필요하고, 냉매가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야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처음에는 고장 난줄 모르고 가스 점검을 해보니까 기사분이 와서 가스를 충전을 해줬습니다. 그 충전을 해줬는데 또 며칠 있다가 에어컨이 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압 밸브 쪽 배관 라인이 허옇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어 있은 상태가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에어컨 가스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부족할 때 이렇게 저압 라인 쪽에 성에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에어컨이 만일에 별로 시원하지 않다거나 가스가 충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은 실외기로 가셔가지고 이두개 배관 라인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얼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진처럼 얼어 있다면은 가스가 센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바로 가스 충전, 냉매 충전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새는지를 기사님한테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 새는 부분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채워야 가스가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가스가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에어컨에서 여기 굵은 게 저압 라인입니다. 저압 라인 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좀 차갑고 물방울 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이렇게 맺히는 거는 정상적이고, 지금 고압 라인 쪽인데 고압 라인 쪽은 만져보면 약간 뜨뜻합니다. 왜냐하면 압축기에서 압축해서 응축기로 보내기 때문에 압축하면 열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저압 밸브는 실내기에서 팽창된 가스가 다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만져보면 상당히 차갑습니다. 이슬도 맺히고. 그런데 이게 성에가 낄 정도로 얼게 되면은 이거는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에어컨 가스를 자꾸 충전해도 며칠 아니면 일주일 만에 또 새는 부분에서 다 새어 나가면은 돈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어디서 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 동관, 동파이프 용접핸드에서 잘못돼서 아주 조그만 바늘 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에어컨 가스는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찾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냉매 가스 누출 측정기 이런 거를 AS 하시는 분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저렇게 비누 거품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측정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실외기, 가스를 압축해서 냉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열핀이 있는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뭐 라디에이터처럼 생겨 있죠, 자동차. 여기에서 압축하면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새 나가면은 표시가 안 나지만은 그 냉매 가스에는 윤활유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빠져나가지만은 윤활유가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실내기 지금 열유향기가 새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매 가스가 부족하지 않아도 이처럼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쓰게 되면은 실내기 여기 방열핀이 먼지 같은 걸로 막히거나 오염이 돼 가지고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실외기 쪽에 성에가 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몇 년 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분해 청소를 해 가지고 여기 방열핀을 깨끗하게 해서 열 전달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에어컨 가스는 조그만 바늘 구멍 같은 게 생겨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에어컨이 더워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적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은 온도를 더 내리게 되죠. 온도를 더 내리게 되면은 실외기에 있는 압축기는 풀 부하로 가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평소에 25도 맞춰놓고 쓰다가 안 시원하니까 막 20도 막 18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압축기에서 전기 소모를 엄청 하는데 집은 안 시원해지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전 10년 전에 나온 에어컨들은 대부분 정속형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인버터 타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터 타입의 특징은 실내기 압축기가 회전할 때 RPM을 항상 100%로 하지 않고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모터 RPM을 뚝 떨어뜨려서 전기를 최소한으로 먹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에어컨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왜 인버터형 에어컨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정속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가 보면은 툭 했다가 웅 돌아가고 툭 꺼지고 다시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웅 돌아가고 툭 꺼지고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압축기 실외기에 있는 그 압축기 컴프레서가 정지해 있다가 100%로 가동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100% 가동했다가 그러니까 제로 100% 제로 100%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제로일 때는 전기를 안 먹지만 100%일 때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킬 때만 이렇게 좀 빨리 돌아가 가지고 전기를 좀 많이 먹지만 온도를 어느 정도 희망 온도로 떨어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RPM을 천천히 압축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컨트롤을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에어컨이죠. 인버터 에어컨도 켰다가 또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료를 절약하려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25도, 6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다라면 선풍기를 가동시켜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전기 절약을 하려면은 밤에 주무실 때 열대야 지침 모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밤새도록 쾌적한 온도로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고 아주 미풍이 나오면서 에어컨 전기도 많이 먹지 않고 쾌적하게 지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뒷베란다에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활짝 열어서 공기 유동이 잘 되게 해야 실내기에서 뺏은 열을 실외기로 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을 짓기 전에 단열을 잘 해야 됩니다. 난방도 단열이 잘 돼야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고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초기 투자비를 들이더라도 단열을 충분히 해놔야 에어컨 돌릴 때 전기료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어 가지고 낮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에어컨을 26도 정도 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틀어 놓으면 집안 전체가 항상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한 달 내도록 틀어도 7만원
73,000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오늘 에어컨 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